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수위 청와대 개방 하루 3만 9천 명 입장 사전 신청 27일 오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악산 등산로는 인원 제한 없이 5월 10일 완전 개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는 25일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5월 10일 취임식이 끝나면 청와대의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로써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위 청문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가 있는 청와대는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정오를 기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된다는 것이다. TF는 그러면서 5월 10일 이후부터 청와대 개방은 휴무일 없이 매일 운영할 예정이라며 1일 6회 각 6,500명, 1일 최대 3만 9천 명이 입장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와대 관람이 주 5회, 일요일, 월요일, 제1일, 4회, 개인 관람의 경우 10명 이하의 정원을 두어 신청자에 한하여 운영한 것에 비해 입장객이 대폭 확대됐다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청와대 이전 TF는 이날 기존 청와대 부분 개방은 소수의 제한된 인원, 가로 열고 코로나 전 기준일 1,500명, 가로 닫고 인원이 제한된 구역을 방문하여 진행자의 인솔하에 관람 형태로 시행됐다며 이번 개방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청와대 경매를 둘러보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청와대가 이제 국민의 공간으로 진정한 개방이 되었음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개방 행사 기간인 5월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인수인은 2시간씩 6회 예약으로 구분했다. 개방 행사 기간인 5월 10일부터 21일까지는 입장료 없이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로 방문 신청 가능하다. 청와대 방문 사전 신청은 4월 27일 10시 오픈되며 스마트 기기 이용 약자 또는 일반 폰 사용자를 배려하여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설계됐다고 한다. 행사 기간 마지막 날인 5월 22일에는 별도 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방법은 추후 공지된다. 청와대 이전 TF는 개방 행사 이후 가로 열고 5월 23일 내지 가로 닫고 입장 규모와 운영 방식은 국민 관심도와 입장객 추이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고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이전 TF는 입장객 안전 관리 및 질서 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전 방문 예약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향후 안전 관리나 질서 유지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입장객 수가 안정화될 경우 전면 자유 관람으로 전환하여 예약 신청 없이 누구나 청와대를 다녀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북악산 등산로는 인원 제한 없이 5월 10일부터 전면 개방된다. 청와대 이전 TF는 청와대 동편과 서편 어느 곳에서나 출발할 수 있는 해당 등산로는 5월 10일부터 사전 신청 없이 인원 제한 없이 하실 수 있다며 이로써 청와대에서 한양토성 성곽까지 연결되어 진정한 북악산 등산로 전면 개방이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